씨하,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아니 대체 얼마나 좋길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씨넷 나우. 첫 번째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뭐니뭐니 해도 M1 칩이죠. 맥북에만 들어가던 M1 칩이 태블릿으로 들어오면서 태블릿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역대급으로 강력해진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M1의 A코어 CPU는 최대 50% 더 빠른 성능을 지원하고요. M1 A코어 GPU로 그래픽 성능은 40% 더 빨라졌습니다. 더 복잡한 AR 모델을 만들거나 콘솔급 그래픽 게임은 당연히 플레이되고요. 하지만 OS가 왜 통합되지 않을까요? 이미 강력한 하드웨어도 등판한 마당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PC와 모바일, 이런 경계가 무너진 지금 iOS와 macOS를 통합한다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macOS에서 iOS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이드를 보면 iOS 앱은 특별한 개발자의 개입 없이도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볼 때 진정한 통합 OS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앱들이 M1 맥스용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이패드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애플 마케팅 부사장 그렉 조슈악은 처음 아이패드 프로에는 포토샵도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앱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맞는 말이죠. 처음 개발을 할 때 iOS나 macOS 앱 여부는 한 번만 빌드를 하면 되고 그 즉시 여러 장치에서 쉽게 구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썬더볼트입니다. 10GB 이더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연결하면 6K 해상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썬더볼트 2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에만 제공되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른 말로 리퀴드 레티나 XDR이라고 하죠.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최대 1600니트 밝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은 11형과 동일하게 1000니트 밝기를 제공하고요. 명암비는 100만분의 1. 반면 11형 아이패드 프로에는 일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가지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10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1,379,000원에 시작하네요. 그런데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가격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649만 9천원, 789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냥 재미로만 보면 프로 스탠드 가격은 10만원 정도 저렴한 999달러, 하나로 12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카메라죠. 먼저 전면 카메라는 해상도를 7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애플에는 센터 스테이지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M1 칩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계속 프레임 중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약간 갤럭시 G 폴드 2에서 보였던 자동 프레이밍 기능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후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HDR3를 지원해 전문적인 영상을 찍게 해도 충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5G입니다. 아직 5G 대역을 많이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5G가 터지는 곳이라면 파일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이 매우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셀룰러 모뎀을 지원하는 아이패드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죠. 여기에 와이파이 6는 물론이고 2TB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내셔야 합니다. 기본 모델은 128GB의 와이파이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137만 9천원이고요. 좀만 더 보태면 보탤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300까지요. 이렇게나 비싸지만 없어서 못 구하는 아이패드 프로 어떠신가요?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현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씨야.